와 진짜? 대박 플라이미.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정말 정말 중대한 빅 어나운스먼트로 돌아왔습니다. 뭐죠? 저희가 이 채널을 돌아보니까 2년 반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에 관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죠? 플라이미는 과연 전업 유튜버인가요? 정답은? 예스! 저희는 지금 풀타임 유튜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왜 풀타임 유튜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풀타임 유튜버로서 어떤 도전들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일주일에 두 편씩 영상 올리려면 거의 촬영을 매주 두 개 편집을 두 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희가 되게 플라이머 분들을 즐겁게 좀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취미로 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직장을 안 다니는데도 저희가 스케줄이 엄청 빡빡해가지고 거의 밤새는 날도 많고. 진짜 많지. 네. 근데 그만큼 좀 뿌듯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힘이가 팔 기회 생겼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블라이미를 안 했으면은 저희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 영감도 많이 얻었죠. 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한국인 채널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어떤 문화를 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가장 뿌듯한 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봐주는 블라이머 여러분 덕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블라이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같이 공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두 개 지금 기다리고 있죠. 빅 아나운서 제 시작인가요? 첫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돌아오려고 해요.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커뮤니티 탭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트레일 투 부산이라는 시리즈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야심차게 준비했고 제작비도 훨씬 많이 들어갔고, 나오시는 분도 그냥 일회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저희랑 같이 트레일을 같이 했어요. 누군지는 아직 스포일러. 아, 이미 다 공개되지 않았나요?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 가서 체크하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거 저희가 준비도 진짜 오래 열심히 했지만 촬영하는 내내 되게 재밌었고, 막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난 느낌이 되게 감동이야. 정말 감동드려서 제작도 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주일에 한 편은 저희 레귤러한 영상이 올라가고 한 편은 스페셜 시리즈 편이 올라갈 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아, 두 번째 소식은 이것도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빅 이벤트죠. 많이 기다리게 했어, 그죠? 공개를 합니다. 플라이미 백! 이 과정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으면 참 한 3분 동안의 감동 드라마 나왔을 텐데요. 거의 3시간, 30분짜리 아닌가요? 30분짜리? 저희가 디자인만 해도 거의 4, 5번을 뒤엎고 업체도 계속 바꾸면서 처음도 모르고 막 네. 그랬어요. 저희가 1부터 A부터 Z까지 저희 손으로 다 완성한 블라이밍이 드디어 나옵니다. 아, 정말 과정이 혼란했지만 막상 가방 받아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번에 스페셜 시리즈에 리스트 모양 드렸더니 5일간 계속 메고 다니고 자기 너무 좋다고 동생 것까지 저희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받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트레일 투 부산 시리즈와 거의 동시에 발매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혹시 받으실 분들 꼭 저희 블라이미 태그 넣어서 인스타그램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하니까요. 블라이미 내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공유할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블라이머 문화를 하고 싶어요. 찍으세요. 사랑합니다.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블라이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양한 도전들 할 수 있다는 거 저희 함께 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의 근황 소식은 여기까지 전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공개될 티저 예고편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됐어. 좋아요, 알람!